이어서 갈게요. 우리 의상까지 했고요. 두 분만 더 하고 고려 불교로 넘어갈 텐데. 3. 원칙이라는 승려가 있어요. 원칙. 이 원칙도 진골 출신이고요. 이분도 당나라에 유학을 갑니다. 원칙도 어디에 유학을 한다? 당나라 유학을 가죠. 이분은 현장이라는 승려의 문하생이에요. 제자였죠. 현장법사에. 우리 아까 전에 의상은 누구의 제자였죠? 지엄. 지엄과 현장은 당대 삼장법사로 이름을 떨치고 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요 시대에 있는 사람들은 다 지금 교종 승려들이에요. 이따가 얘기를 하겠지만 무슨 승려들? 교종 승려들입니다. 예. 현장의 문화생이 되었다. 그리고 이 현장법사에게 뭐를 배우냐면 유식학을 배워요. 유식학. 유식학은 유식이라는 게 뭐냐면 오직 지식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교종불교에서 경전 해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식학이라고 하는 것은 뭐를 해석하는? 유식학을 배우는데 결국 이분은 돌아와서 유식학을 널리 전파합니다. 이분이 유식학의 대가인데 이 원칙이. 유식학의 대가라는 것은 뭐를 잘했다는 거야? 경전 해석을 잘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어려운 장문독, 지금으로 얘기하면 우리 영어 어려운 장문독해 이런 건이 사람한테 들고 오면 그냥 바로 해결되는 거야. 정리해 보면 경전 해석의 대가다 이런 뜻이야. 그리고 이분은 이제 많은 제자도 양성하는데, 이분들의 제자가 서명학파라고 하는 말 그대로 학파를 형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재밌는 거는 이 서명학파들이 바로 티벳 불교에 영향을 줘요. 어떤 불교? 우리 티벳 불교 하면 지금 유명하신 분 하나 있는데. 달라이라마. 그쵸? 그 티벳 불교에 영향을 준게 무슨 학파예요? 서명학파. 티벳 불교에 영향을 주었다. 그리고 이분이 쓰신 책들이 이제 시험 문제에 가끔씩 나오는데, 회심밀경송이라는 책이 있어요. 인왕경소 이런 책들이 있습니다. 원칙입니다. 원칙. 회심밀경소, 인왕경소 등을 저술했다. 책 이름 잘 나올 것 같아. 어디서? 내 테스트에서.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한 번만 더 하면 되는데요. 해초입니다, 해초. 우리 해초 하면 뭐 기억나요? 해초 하면 바다가 기억나요? 장난 아닌데. 왕오천 축국전. 그러니까 인도 기행문을 쓰신 분이죠. 무슨 기행문? 우리 천축국이 인도거든요. 해초. 인도를 기행하고 인도 기행문을 저술한 거죠. 이 인도를 천축국이라고 하죠.
정리해보면 왕후 천축국전. 천축국전. 자, 정리해보면 이 왕후 천축국전은 잘 보세요. 이게 이제 해초가 기행을 하고 이거를 이제 인도를 쭉 설명하고 나서 이게 발견된 거는 어디서 발견되냐면 중국 둔왕석굴에서 발견이 돼요. 우리나라에 있는 게 아니고 지금도 이건 우리나라에 없어요. 이게 중국 둔왕석굴에서 발견이 되고 발견이 됐고 지금 현재는 파리 국립 도서관에 보관 중이에요. 도서관에 보관되고 있다. 자, 근데 이분은 시험 문제 그럼 어떻게 나오는 거야? 왕후천축국전이 나오는 거야? 그게 아니고 이게 시험 문제 유형을 보면 되게 웃긴데요. 자, 얼굴 좀 봐주세요. 원효하고 의상하고 원칙하고 해초하고 다 동시대 분들이에요. 같은 시대 분들이라고. 근데 시험 문제 어떻게 나오냐면 왕후천축국전의 사료를 줘요. 그러니까 인도 기행문이 이렇게 쭉 나오거든요. 근데 발문에 보면 뭐라고 되냐면 다음 저서가 쓰여질 당시에 사상계의 동향으로 오른 것은 그러면 아미타시나 이런 게 답이야 그냥. 그러니까 해초는 자료 제시형 인물이야. 알겠어요? 그러니까 답이 되지 않고 뭐로 제시되는? 자료로 제시돼서 시대를 묶어서 결국 답은 원효가 되는 그런 스타일의 유형이야. 해초가 들으면 좀 억울하겠지만 뭔데 뭐 인생이 그런 거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해초는 자료 제시형 인물이다. 그러니까 해초가 제시되면 이게 대부분 다 동시대 사람들이니까 원효나 의상의 사상을 찾는 게 결국 문제의 유형이에요. 이렇게 정리를 해놓으시면 기본적으로 이제 통일신라까지 정리가 된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좀 볼게. 이게 5죠? 5 맞나요? 이제 고려시대 불교의 흐름을 좀 볼 건데 우리가 통일신라는 봤으니까 고려시대 불교 흐름을 좀 볼 텐데 이 고려시대 불교 흐름은 선종 불교의 흐름을 통해서 한번 정리를 해볼 거예요. 어떤 불교의 흐름? 선종 불교의 흐름을 가지고 흐름을 가지고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사실은 이제 완벽하지는 않는데 이제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이번 시간에 여러분들이 볼 수 있는 유일한 매핑이야. 이 부분이 앞으로는 매핑이 계속 나올 텐데 이번 오늘은 아마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 대한 매핑을 아마 보게 될 거예요. 한 페이지에다 가득 차게 그래프를 그리는데 가로로 한 페이지에다 페이지를 다 넘기셔야 돼요. 지금 무슨 불교의 흐름을 보자고 그랬죠? 선종 불교의 흐름을 보자고 그랬죠? 이렇게 보면 되거든요. 하나씩 하나씩 볼게요. 자, 선종불교가 우리나라에 유입된 건 언제냐. 그러니까 우리 아까 전에 소수리망, 침류왕, 눌지마리깐 이럴 때 들어온 불교는 다 무슨 불교예요? 교종불교예요. 왜요? 그렇죠. 그렇게 대답해야 돼요. 그게 대부분 다 왕권강화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다 교종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 불교들이 들어온 거죠. 그럼 선종불교는 언제 들어온 거냐면 신라 삼국시대 때 신라 끄트머리에 들어와요. 선덕여왕 때. 선덕여왕 때 범랑이라는 승려가 중국에서 선종불교를 유입하거든요.
어느 여왕 때? 선동여왕 알아요? 이후원? 선덕여왕 때 법랑이라는 승려가 이 법랑이라는 승려가 이 선종불교를 유입을 한 겁니다. 이후에 이제 해공왕 때뭐 신행 이제 이런 승려들이 뭐 계속 이렇게 확산을 시키는데 중요한 거는 선종불교가 들어오고 나서 선종불교가 융성을 하지 못해요. 왜냐면 잘 생각해 볼게요. 정치사로 넘어갑니다. 선덕여왕 다음에 진덕여왕이거든요. 진덕여왕 다음이 무열왕이에요. 무열왕 다음이 문무왕인데 무열왕이 김춘추거든요. 문무왕 때 삼국통일되죠. 삼국통일 이후에 신라 중대가 된단 말이에요. 신라 중대 때 왕권이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선종불교는 힘을 못 쓰는 거야. 그러니까 들어는 왔는데 왕권이 강화돼 버리니까 선종불교가 뭐를 못 써요? 힘을 못 써. 그러니까 선종불교는 이렇게 힘을 쓸 수가 없어. 계속. 그러면 요 시기는 뭐라고 봐야 돼? 신라 중대죠, 중대. 신라 중대 때는 선종불교가 들어온 이후에 계속 밑바닥에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보세요. 이렇게 뜨거든. 선종불교가 지금 선종불교의 흐름을 통해서 보는 거예요. 근데 아까 전에 얘기했죠. 이런 거 하려고 한 거거든요. 선종불교가 뜬다는 것은 어떤 세력이 뜨고 있는 거죠? 그치, 개혁, 진보. 그러니까 지금 현재 체제를 뒤집어 엎고자 하는 세력들, 그 신라 말에 걔네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호족이라고 불러. 지방 세력들. 왕건도 호족이었죠. 몰라? 괜찮아. 근데 왕건도 호족이었는데 이 호족은 지방 세력이거든요. 그러니까 중앙의 귀족이 아니고 어디에? 지방에 있는. 그러니까 이 지방에 있는 애들이 선종불교를 막 후원하면서 막 성장시킨 거야. 근데 사실 호족이 선종불교를 후원하는 것은 선종불교를 후원하고 싶어서가 아니고 이걸 통해서 뭐를 제압하고자 하는 거야. 교종을? 근데 교종을 왜 제압해? 그렇지. 그게 신라를 제압하고자 하는 거지. 나중에 정치사 하다 보면 제가 이런 얘기 해드리거든요. 새로운 시대를 열려고 하는 정치 세력은 반드시 기존의 기득권 세력들이 자신의 지배를 정당화시켰던 지배 이데올로기를 공격해야 돼, 이데올로기를. 그럼 새로운 지배 이데올로기가 필요하죠. 그러니까 무기가 필요한 거야. 이거를 제일 잘 역사적으로 이해하고 있던 사람이 누구냐면 정도전이야. 조선을 건국했다. 정도전이가 성리학이라는 칼을 정말로 날카롭게 갈아놔요. 그래서 정도전이가 이걸 고려를 싹 베거든요. 근데 이 고려가 싹 베어지는데 이벤 사람들이 지가 베었는지를 몰라. 너무 날카롭게 갈아놔가지고. 그래가지고 막 얘기하다가 몸이 두둥박 나요. 다시 한번 볼게요. 새로운 시대를 열려는 사람은 기존의 기득권 세력들이나 지배 세력이 이 지배를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만들어놨던 정치 이데올로기를 공격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걸 공격하지 않으면 얘네들이 허물어지지 않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얘가 칼 들고 여기 왕 찔러 죽인다고 지가 왕이 되는 게 아니야. 그렇잖아요. 이 사람이 가지고 있던 지배의 정당성을 넘겨받아야 되는 거거든. 그래야 자기가 지배를 할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정치적인 것도 결국 이데올로기의 싸움이야. 그래서 제가 이데올로기를 첫 번째로 다뤄드리는 거거든요. 다음 시간이 되면 성리학도 우리가 배울 거거든요. 다음 주에. 그럼 성리학은 뭐냐? 결국 정치 이데올로기, 불교랑 다를 게 없어. 시대에 따라서 이론만 달라지는 거지. 안에 들어있는 움직임은 거의 동일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결국 고려 말에 아니, 이렇게 해봅시다. 신라 말에 호족이 선종불교를 가지고 신라 왕과 진골 귀족들을 공격해서 제거해서 고려를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선종불교를 가지고 뭐를 만드는 거예요? 고려를 만드는데 이런 것처럼 고려 말에는 신진사대부들이 성리학이라는 걸 가지고 불교를 다 공격해서 무너뜨리고 새로운 조선이라는 나라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왕조가 탄생될 때는 반드시 새로운 왕조를 여는 정치 지배 이데올로기가 필요한 거거든요. 이게 결국 정치 역학관계와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에서 있던 힘을 빼앗기 위해서는 결국 이데올로기의 싸움에서 이겨야 되는 거예요. 요게 하대거든요. 그러면 이 하대 때 선종불교가 융성할 수 있었던 이유는 누가 성장해서 그런 거예요? 호족이 성장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호족의 성장과 선종불교의 성장은 동일한 거죠. 그리고 호족은 지방세력인데요. 지방세력이 성장하고 있다는 것은 중앙의 통치 영향력이 어떻게 되고 있는 거야? 그러면 사회가 어때요? 그래요. 이게 선종이 뜨고 있으면 사회가 불안한 거야. 신라 하대 때는 불안해요. 너무 당연한 거지. 중앙의 통치 영향력이 떨어지면 시끄러워. 자, 호족의 성장은 신라 하대 때 선종 불교를 성장시킨다. 이 호족은 신라 하대의 개혁 세력이요.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왕건도 결국은 뭐다? 호족이거든. 그럼 이 선종불교의 이 정점이 뭐겠어요? 이게 고려 건국이야. 지금 이제 고려시대 불교는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죠. 이게 결국 뭐라고요? 고려 건국이야. 근데 이상한 일이 이제 생기죠. 자, 왕건이 고려를 건국했는데 왕건은 그럼 선종불교를 가지고 고려를 건국했네. 그럼 이걸 말을 바꿔볼게요. 신라 하대 때 제가 왕건이에요. 제가 왕건 최수종. 선종 선종 왕건이 막 이러고 있었죠, 신라 하대 때. 근데 이 얘기를 바꿔보면 우리가 정치 이데올로기로 환원시켜보면 개혁 개혁 막 이러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자기가 왕이 됐어. 근데 왕이 되고 나서도 선종 선종 이거 좀 이상하지 않아? 아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좀 이상하잖아. 자기가 왕이 됐는데 자꾸 개혁하자 그러면 어떻게 해? 자기를 제거하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게 조금 딜레마가 있네. 그렇다고 또 막 개혁 개혁을 부르짖다가 자기가 왕 됐다고 막 보수 보수 이러면 또 재수없잖아. 재수없지 않아 그러면? 그러니까 이걸 적절하게 좀 유연하게 넘어가는 방법이 필요하네. 그래서 태조 때 오교 구산이 동시에 융성돼요. 그러니까 이제 선종불교를 가지고 고려를 만들었는데 슬슬 이제 어디다 불을 지피기 시작하는 거야. 교종에다. 정리해보면 이 고려 건국 이게 이제 선종불교를 우리가 중세적 지성 이렇게 부르기도 해요. 그러니까 고려를 연 이념이라는 거야. 그리고 이 태조 때가 되면 어느 왕 때가 되면 태조 때가 되면 오교 구산에 동시 융성이 일어난다. 오교가 뭐고 구산이 뭔지 기억나요? 그러니까 이거는 교종과 선종의 동시 융성. 그런 거예요. 자, 그다음에 이제 여기 보세요. 고려 초기 때 갑자기 선종 자 보세요. 고려 초기 때 선종불교가 갑자기 팍! 팍! 이렇게 떨어지거든요. 그러면 선종불교가 팍 떨어진다는 얘기는 체제가 어떻게 되고 있는 거예요? 아, 체제가 안정되면 선종불교가 떨어져요? 왜? 지금 그거 배운 거죠, 여태까지. 여태까지 그걸 배웠는데 왜요? 이러면 이제 가는 거야. 우리 다 끌어안고. 알겠어요? 지금 3시간 동안 그거 배운 거 아니에요? 선종불교가 하락하면 뭐가 안정된다? 그러면 고려 초기 때 체제를 안정시킨 사람이 누구냐? 왕권을 강화시킨 사람이 누구냐? 광종이야. 그래서 광종 때 불교 문제가 잘 나오는 거야. 근데 광종 때 중요한 걸 이제 이따가 얘기할 텐데 광종 때 화엄종이 다시 융성되거든요.
아까 전에 화음은 앞으로 국사에서 화음종이 융성되면 뭐가 강화되는 거예요? 공식이라고 하는 거야, 이런 걸. 근데 수험생분들은 화음종을 그냥 외우니까 이게 나오면 왕건강화 왜 연결되는지를 몰라. 근데 우리는 아까 전에 화음일승 법궤도의 그 뜻을 배웠거든요. 그러니까 공부를 하기가 수월해진다는 얘기야. 광종 때 화음종이 융성됐다. 사료에 그렇게 나왔어. 그러면 우리 같은 이제 분들은 텍스트가 분석되는 거지. 그러니까 바로 어떻게 해석되는 거야? 아, 왕건이? 그렇게 해석돼야 국사 공부가 분석되는 거야. 여기에 광종을 넣고요. 여기다 1이라고 써주시면 돼요. 그럼 1이라고 쓴다는 얘기는 뭘 많이 쓰겠다는 얘기죠. 여기 밑에다 쓰셔야 돼. 여러분들은 여기다 쓰셔도 돼. 공간이 있으면. 여러분들은 넓게 만드신 분들은. 화엄사상을 정비해요. 뭐를 정비해요? 어떻게 의역돼야 돼? 아, 왕권을 강화하기 위한 기초 작업을 하는 거예요? 이 화엄사상을 정비하기 위해서 만든 절이 귀법사라는 절이에요. 그리고 이 귀법사의 주지는 누가 되냐면 균열하는 승려가 귀법사의 주지 스님이 돼요. 이름이 뭐라고요? 균열. 그럼 이 균열의 업적이 몇개 있는데 이 균열의 업적을 몇개 정리를 하셔야 돼요. 첫 번째, 균열은 교종 불교를 통합하기 위해서 노력해요. 무슨 불교를? 그러니까 교종 불교를 뭐로 다 통합시키려고 하는 거야? 화엄종을 중심으로. 화엄종을 중심으로 교종 불교가 통합되면 정적으로는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데? 그렇게 해석해야 된다니까. 그게 이제 이해하면서 가는 거야. 그러니까 균열이 왜 화엄사상, 화엄종을 중심으로 교종불교를 통합하고자 했느냐? 그게 중요한 거란 얘기야. 통합했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 뭐를 중심으로? 화엄종을 중심으로. 그리고 이 화엄종 중심으로 교종불교를 통합하려고 할때 통합의 이론이 있게 있어야 돼요. 통합 이론. 그걸 성상융회라고 해요. 뭐라고 해요? 성상융회는 뭐예요? 원효의 화쟁 같은 거야. 원효의 뭐라고요? 서로 돌고 돌아 하나가 되자 이런 거거든요. 성상융회. 라는 사상을 가지고 교종불교 통합을 위해서 노력을 하죠. 그리고 두 번째, 이 균열은 보살의 실천행을 강조해요. 보살이 직접 실천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좀 중요성을 많이 부각시키는 사람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이분이 썼던 책이 한권 있는데 보현 10원가라는 책이에요. 무슨 책? 근데 이 책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어려운 불교 경전을 향가 형식으로 쓴 거예요. 향가처럼. 향가는 우리가 국어 시간에 배우지만 신라의 노래죠. 쉽게 얘기하면. 신라 대중가요 같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려운 불경을 향가 형식으로 썼다는 것은 그 목적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대중화가 걸리면 종교에서는 시험이 잘 나온다니까. 가 사료에 원효의 아미타 신앙을 줬어. 나 사료에 균효의 보현 십원가를 줬어. 답은 불교의 대중화? 이게 답이겠지 그런 게.
불경을 향가 형식으로 쓴 건데 이렇게 쓰면 뭐를 만들어낸다고요? 대중화에 기여하는 거죠. 불교의 대중. 자, 그 다음 두 번째. 광종이 하려는 일은 교종을 하나로 이렇게 통합하려는, 화엄종을 중심으로 통합하는 데 그치는 게 아니고, 잘 생각해 보면 선종불교가 주축이었잖아요. 근데 이걸 어떤 불교로 바꿔야 돼요? 교종으로 바꿔야 되거든요. 그러면 교종에다 선종불교를 합치는 거야. 그럼 교종을 화엄종으로 합쳐놨으니까, 근데 선종불교도 많죠, 종류가. 그럼 선종불교도 하나로 만드는 거야. 선종통합은. 법안종을 중심으로 선종을 통합해요. 선생님, 법안종은 뭐예요? 이건 중국에서 들여온 종파인데 이론상 어떤 이론을 가지고 있냐면 좀 중도적이야. 그러니까 교선에 좀 그러니까 선종인데 좀 이렇게 뭔가 이렇게 교종 이렇게 경계에 서 있는. 그래서 통합하기 아주 좋은 이론. 법안종을 중심으로 선종을 통합해. 이걸 했던 승려가 해거야. 누구라고요? 그러니까 정리해보면 이러네요. 균열을 시켜서 교종불교를 화엄종 중심으로 통합하려고 했고, 해거를 시켜서 법안종을 중심으로 뭐를 통합하려고 하는 거야? 선종을 하나로 만들려고 한 거야.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은 교종과 선종을 통합하는 거야. 교선 통합을 시도하는데 뒤에 시도가 붙었다는 것은 성공을 못했다는 얘기야. 왜 성공을 못했냐면 너무 정치 의도가 강해. 교선 통합을 시도한. 부호 잘 보셔야 돼. 교종을 중심으로 뭐를 통합하고자 하는 거야. 광종은 뭐를 강화시킨 사람이야? 그러니까 선종을 중심으로 한 교종 통합은 안 돼. 알겠어요? 이 교선을 통합하기 위해서 천태학을 부흥시켜요. 천태학은 중국 천태종인데 이거를 막 부흥시켜요. 그러니까 천태종은 또 뭐냐면 이것도 경계에 서 있는 이론이야. 그러니까 통합 이론이, 통합 이론. 그러니까 통합하기에 좋은. 그러니까 지금 정당 구조로 얘기하면 말 그대로 중도 정당 같은. 보수도 아니고 진보도 아닌 좀 중도적 색채가 있는 그런 종파야. 천태종이라는 종파가. 그래서 천태종을 가지고 와서 교선을 하나로 합치려고 했던 거야. 천태학 부흥이 일어난다. 근데 이 천태학 부흥운동은 시도에 그쳐. 성공은 못해. 정치 의도가 너무 커서. 근데 천태학이 부흥하다 보니까 천태학과 관련된 유명한 승려 두 분이 나타나. 한 분이 재관이고 한 분이 의통이라는 승려야. 이 재관은 천태사 교의라는 천태학의 바이블이 되는 아주 유명한 책을 쓰신 분이야. 천태사 교의. 그 다음에 의통이라는 승려는 남중국 5월이라는 나라에 건너가서 중국 천태종 13대 교주가 된 사람이야. 이것도 되게 특이한 사람이지. 우리나라 사람인데 중국에 건너가서 중국 천태종 13대 교주가 됐대. 이건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야. 지금으로 얘기하면 우리나라 신부가 바티칸 가서 교황하고 있는 거 아니야? 그걸 할 수 있을까 그렇게? 남중국 5월에 건너가 중국 천태종 13대 교주가 되었다. 여기 이제 광종에서 시험 문제 나오는 것들이에요. 지엽적으로. 근데
이걸 이제 이렇게 막 수업을 했는데 이렇게 하면 이제 이상해지고 이렇게 되면 또 암기를 해야 될것 같으니까 정리를 한번 해봐야 돼. 잘 보세요. 광종이 어떤 생각을 지금 하고 있는지를 잘 봐야 돼. 광종은 왕권을 강화시키고 싶어. 근데 기존에 선종불교가 융성하고 있었지. 그럼 선종불교 중심을 뭐로 바꾸고 싶어요? 교종으로 바꾸고 싶어. 그러기 위해서 일단 했던 게 교종을 하나로 먼저 통합을 시켜놓는 거야. 통합을 같이 하려면. 그리고 선종도 하나로 통합을 시키고. 그리고 교선도 하나로 통합시키고.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되는 거야. 교종을 하나로 통합시키기 위해서 균여가 필요했던 거야. 선종을 하나로 통합하기 위해서 해거가 필요했던 거고. 이걸 하나로 통합하기 위해서 재간과 의통이 필요했던 건데. 근데 성공은 못하고 실패하고 말아. 정치적 의도가 너무 커서. 그리고 이런 것도 이제 재밌는데, 잘 보세요. 아니, 뭐 재밌진 않아. 뭘지 뭐가 재밌어, 씨. 근데 이런 것도 이제 보면 재밌는데, 잘 보세요. 광종 때 과거 제도가 시작되거든요. 광종 때 뭐가 실시돼? 근데 이 과거에 승과가 있어. 고려의 과거에는 뭐가 있다고요? 근데 이 승과를 실시하잖아요. 그럼 자연스럽게 어떤 종파가 중요해질까? 왜 그런지 알겠죠? 이게 시험이라는 거는 교종이 중요해지는 거야. 그렇진 않지만 이 선종으로 어떻게 뽑아? 그렇잖아. 이게 좀 이상하지 않아? 저희 다섯 명 조짜서 일로 오세요. 예, 벽에 붙어 보세요. 예, 벽 보고 20년 있으셔야 돼요. 그왜 짝다리 집으시죠? 탈락. 좀 이상하지 않아? 자, 다음 폭포수 밑으로 이동합니다. 좀 이상하잖아. 아, 이렇게 뽑지는 않지만. 자, 가부좌 트세요. 가부좌 안 돼요? 탈락. 좀 이상하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승과를 실시하는 것도 정치적인 의도가 들어가 있는 거야. 아무래도 시험을 보면 교종불교가 융성할 수밖에 없는 거야. 시험이라는 거 특징이 그래. 결국 지식을 테스트하는데 더 많은 걸 할애할 수밖에 없죠. 사실 우리 공무원 시험도 그렇지 않아요? 사실 잘 보세요. 공무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제가 볼 때는 행정학 공부를 잘해야 돼요. 그리고 나머지는 애국심만 좀 있고 도덕적이면 공무원 할수 있어요. 근데 애국심이 있다는 거를 도덕적이라는 걸 어떻게 판단해? 그러니까 그냥 시험을 보는 거야. 그렇지 않겠어요? 실질적으로 행정학 정도는 필요하거든요, 공무원 되면. 우리가 지금 행정학을 선택을 잘안 하셔서 그런데 공무원 되시고 나면 행정학만 필요해요, 사실. 행정학이나 행정법만. 그 공부하고 어느 정도 되면 공무원 되면 국가를 사랑하고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사랑하고 내가 좀 도덕적인 사람이면 공무원을 수행하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제가 볼 때는. 근데 그걸 어떻게 테스트를 하냔 말이야. 애국심을. 그러니까 그냥 시험을 보는 거야.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시험은 어느 쪽으로 갈 수밖에 없어. 교종 쪽으로 갈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이게 과거가 실시되는 것도 광종이 굉장히 지능적인 거지. 이렇게 되면 바뀌는 거라니까. 실제로 바뀌고. 승과를 실시하는. 이렇게 광종에 대해서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쪽으로 와볼게요, 이제. 여기 보세요. 자, 선종불교가 쭉 떨어지는데 너무 떨어졌죠? 이렇게 떨어졌네? 그죠? 이때가 언제일까? 이게 문벌 귀족 집권기야. 11세기. 문벌 귀족, 고려시대의 문벌 귀족한테 넌 누구니? 이렇게 물어보면 문벌 귀족이 나는 보수다. 이렇게 얘기한대요. 누가? 내가. 제가 만든 얘기예요. 문벌 귀족한테 넌 누구니? 이러면 문벌 귀족이 뭐라고 한다고요? 나는 보수다. 그럼 왜 선종불교가 이렇게 되는지 이해가 되죠?
근데 이걸 반대로 엎어보면 문벌귀족 집권기 때는 체제가 어떻게 돼 있는 거예요? 아, 상당히 안정돼 있는 거예요. 그렇죠? 물론 왕권이 강화되어 있진 못해요. 오히려 왕권을 문벌귀족이 누르고 있기 때문에. 근데 상당히 보수화되어 있는 거죠. 국가 자체가. 문벌귀족세. 자, 좀다 왔어요. 조금만 힘내세요. 그럼 문벌귀족 사회일 때는 교종이 융성하겠네요. 선종이 이렇게 가라앉아 있으니까. 근데 아까 전에 이것 때문에 한 건데, 교종 불교 중에서 문벌귀족이 믿는 종파는 뭘까요? 계율종? 아, 끝에 있는 거. 제일 끝에 있는 게 뭔데? 아, 법상종이 융성하는 거야. 선생님, 왜요? 얘가 보수래. 나는 보수다. 이렇게 드러내 놓는 애들이야. 그럼 보수의 정체성을 만들어야지. 뭐를 가지고? 법상종을 가지고. 법상종이 융성하는 겁니다. 이 법상종은 좀 보수화되어 있는 종파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이 기득권 세력과 이렇게 연합되어 있겠죠. 그러니까 사치 향락적 불교가 융성하기 시작해요. 불교가 굉장히 사치스러워지죠. 사치 향락적 불교가 돼요. 이런 불교를 없애려고 호련이 한 분이 등장하죠. 이러면 안 된다면서. 그게 의천이야. 대각국사 의천. 누가 등장한다고요? 보통 이 터닝포인트에 있는 승려들이 시험 문제 나오는 거거든요. 요게 의천, 얘가 진울이야. 얘라고 하니까 좀 이상한데. 이분이 진울, 이분이 의천이에요. 의천이라고 쓰시고, 이거는 이라고 쓰는. 그러면 이것도 심상치가 않은데, 그치? 양이 많은가 봐. 자, 재밌는 거 하나씩 해볼게요. 의천이 고려 문종의 넷째 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왕자야, 얘가. 의천이 뭐라고요? 문종의 몇째 아들? 넷째 아들이에요. 그럼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왕자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여쭤볼게요. 제 수업을 얼마나 잘 들었는지 보자고요. 얘가 왕자니까 얘는 교종불교를 융성시킬 거예요. 그렇죠? 이해돼요? 근데 교종의 중심이 화엄종이 되어야 해요. 이 말도 이해돼요? 가급적이면 교종불교가 융성해야 하는데 법상종이 아닌 뭐 중심으로? 근데 왜냐고 물어봤을 때 그걸 대답할 수 있으면 불교 이론을 퍼펙트하게 정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의천이 처음으로 하는 일이 뭐냐면 화엄종 중심의 교종 통합 운동을 펼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화엄종 중심의 교종 통합 운동을 펼친다는 것은 교종의 중심이 지금 뭐였어요? 법상종이 리드하고 있던 교종 불교를 이 리드오프를 뭘로 바꾸는 거야? 화엄종으로 바꾸는 거죠. 얻고자 하는 거는. 그렇지. 정치적으로 또 누구를 견제하는 효과도 있어야 돼. 아, 그렇게 해석하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법상종 중심의 교종을 화엄종 중심으로 바꾸려고 하는 의천의 의도가 뭐냐? 문벌 귀족을 견제하고 왕권을 어떻게 하고? 강화시키고. 근데 그렇게 설명했는데 이해가 되면 불교 공부를 할 자세가 이제 돼 있는 거지. 이걸 얘기했는데 왜 의천이 화엄종 중심으로 가? 에이씨, 그냥 외워야 되나? 뭐 이렇게 외우면
이제 이게 재미가 없어지는 거야. 이해가 되면 재밌는 거. 화엄종 중심의 교종 통합 운동. 뭐 중심에? 이 화엄종 중심의 교종 통합 운동을 펼치기 위해서 의천이 만든 절이 있어요. 웃으면 안 돼. 절 이름이 흥왕사야. 근데 이 흥왕이라는 뜻을 잘 생각해 보면 연결이 되죠. 그리고 결국 이것도 생각을 한번 해보면 화엄종 중심의 교종 통합 운동을 생각을 해보면 법상종 중심의 교종을 화엄종 중심으로 바꾸려고 하는 것은 정치적으로 바로 들어가 보면 문벌귀족, 그러니까 법상종을 중심으로 만들어지고 있던 이 문벌귀족의 세력을 약화시키고 결국 뭐를 강화시키고자 하는? 왕권을 강화시키고자 하는 정치적 의도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계속 얘기하죠. 오늘 이런 것이 연결될 때만 국사에서는 다루는 거야. 알겠어요? 그러니까 순수 불교 이론은 우리가 다루지 않는다니까요. 그건 역사의 영역이 아니야. 그건 스님들한테 들으세요. 알겠어요? 인문학 강좌 이런 거 할 때 EBS 보면 스님들 나와서 강의하시거든요. 그때 그런 얘기들 하셔. 그건 이제 사상적인 접근이니까. 우리는 국사는 그런 걸 다루지 않아요. 이런 걸 다루죠. 그리고 이 의천은 이 흥왕사라는 절이 경기도 여주에 있는 절인데 이 흥왕사라는 절에서 교장이라는 책을 만들어요. 뭐를 만들어요? 이 교장을 편찬하거든요. 이 교장을 속장경이라고 해요. 이건 나중에 배워야 되는 거니까 일단 써만 놓으세요. 그리고 이 속장경을 편찬하기 위해서 우리나라, 송나라, 요나라, 외나라의 불서 주석서를 다 모아요. 논소초를 모은다고 하는데 이걸 다 모아서 불서 목록을 만들어요. 이 불서 목록을 신편재종 교장총록이라고 불러요. 이 신편재종 교장총록을 만든 후에 이 불서 목록을 바탕으로 교장을 편찬하는 거예요. 이건 나중에 배울 거니까 써만 놓으세요. 신편재종 교장총록. 그리고 이분이 이제 마지막에 힘을 쓰는 게 뭐냐면 이게 왜 이렇게 이게 약화돼 버리니까 권력기구에 대한 견제장치가 없는 거야. 아예. 의천은 이걸 안타까워하는 거죠. 그러니까 본인이 교종이지만 어떤 불교의 필요성을 인지하는 거야. 근데 선종을 그대로 그냥 살리기에는 좀 그러니까 교선 통합운동을 다시 펼쳐요. 광종 때 실패했던 천태학을 가지고. 근데 광종 때 실패했던 천태학은 중국 천태종이거든요. 근데 이 의천은 해동 천태종이라고 해서 우리나라의 천태종을 만들어요. 그리고 이번에는 이제 교선의 통합운동을 펼치죠. 그러니까 잘 생각해보면 이 화엄종 중심으로 하는 것은 어디 통합운동이야? 교종 통합운동이고 그 다음에 했던 게 뭐냐면 교선 통합운동이야. 원효의 화쟁을 가져와서. 뭐를 가져와서? 그럼 시험 문제에서 사료 나올 때 쭉 사료를 읽고 있는데 화쟁이 나오면 원효 막 이러고 풀면 안 돼. 알겠어? 끝까지 잘 읽어봐야 돼. 뭐일 수도 있어. 그래서 틀리는 거야. 의천일 수도 있는 거죠. 의천도 원효의 화쟁을 가져와서 교선통합운동을 펼치니까. 원효의 키워드는 뭐였지? 비교할 수 없는 가치. 원효의 화쟁 사상을 가져와서 화쟁은 무슨 뜻이었어요? 투쟁이 없는 조화의 상태. 그럼 잘 생각해보세요. 이게 왜 중요한 이념이에요? 교선을 통합할 때 이게 사용되면 지금으로 얘기하면 보수와 진보로의 통합이니까 이건 사회 통합이죠. 지금 우리나라가 안고 있는 과제도 이거 아니에요? 사실 우리가 뉴스를 보면 왜 맨날 싸우냐면 그 이념 대립 때문에 싸우는 거 아니에요? 근데 역사관은
달라야 돼요? 같아야 돼요? 아씨, 같으면 징그러워요. 그럴 수는 없는 거야. 어떻게 역사관은 같이 가는데 어떻게 저랑 같이 가니 같기를 바래요. 그러니까 수업 들으면서 아, 저 새끼는 나랑 역사관이 너무 다르네. 그게 당연한 거야. 원효의 화쟁을 가지고 와서 교선 통합 운동을 했네. 근데 이 교선 통합을 하기 위해서 천태종을 창시해요. 이 천태종은 중국 천태종이 아니고 무슨 천태종이에요? 해동 천태종, 우리나라의 천태종을 만들어요. 그리고 이 해동 천태종의 본사찰을 만드는데 이 절이 국청사라는 절이에요. 그럼 지금 잘 생각해보면 이 국청사라는 절과 흥왕사라는 절은 절의 기능이 다른 거죠. 흥왕사는 뭐 하기 위한 절이에요? 그치, 교종을 통합하는 절이고. 국청사는 뭐 하는 절이에요? 교선 통합하는. 그리고 이분이 이 교선 통합 운동을 하기 위해서 주장했던 이론이 필요하죠. 그게 바로 아주 간단해요. 경전을 공부하는 것과 참선을 병행하자는 거야. 그러니까 왜 따로따로 하냐는 거야. 공부도 하고 뭐도 하면 돼요? 참선도 하면 되죠. 이걸 교관 겸수라고 해요. 이 관이 중관이라고 해서 참선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교는 교리를 연구하는 거, 관은 참선하는 거. 그걸 겸해서 하면 돼요. 교관 겸수. 여러분들, 이건 이제 보편적인 인식을 토대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객관적인 인식을 토대로. 우리가 살다가 중간에 살다가 이렇게 보면 사람들과 부딪힘이 생기고 그 부딪힘 속에서 자기랑 너무 생각이 다르고 좀 저 사람은 좀 이상한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는 것. 응? 대부분, 네, 근데 자기만 그러는 게 아니고 어떤 특정 사람을 대부분의 사람이 이상하다고 생각하면 실제로 이 사람이 이상한 거거든요. 응?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혼자만 이 사람을 이상하다고 하는 게 아니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 저 사람은 좀 그래. 라고 하면 이 사람이 좀 그런 거예요, 실제로. 근데 이 그런 이유가 뭐냐? 이 사람이 대부분 어떤 하나를 아예 안 해서 그래요. 알겠어요? 참선만 하면 지식은 하나도 없고 참선만 해도 문제가 되고 지식만 있고 참선을 전혀 하지 않으면 생각하지 않으면 또 이상해져요. 제가 얘기하는 건 뭐냐면 이 두 개가 적절히 조화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과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해서 어떤 공무원이 되고자 하는 것은 항상 병행돼야 돼요. 내가 어떤 사람으로서 살아가고 싶은지 그런 목표가 없으면 오히려 공부를 하면 사회의 악이 돼요. 제가 아까 전에 얘기했지만. 반대가 되면 또 이상해지고 너무 생각만 하면 안 돼요. 공부를 해야지. 맞습니까? 그러면 이게 뭐가 없어지냐면 논리성이 없어요. 지식은 축적되면 뭐가 생기는 거예요? 논리성이 생겨요. 인과관계에 대한. 너무 한쪽으로 치우치지 말라는 얘기를 누가 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한 게 아니고. 의천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부처가 돼보자는 거예요. 근데 저는 제가 볼 때는 아주 적당한 이론이에요. 아, 뭐하러 한쪽만 해요? 같이 하면 안 돼? 내가 볼 땐 같이 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 그리고 이 교선통합운동은 어느 정도 효과를 거둬요. 그런데 의천이 죽으면서 다시 분열돼요. 의천 사후에 다시 어떻게 된다? 분열된다. 근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이 교종과 선종을 보수와 진보의 통합으로 이해하는 순간 이게 왜 이렇게 시험 문제 나오는지 이해를 하게 된다는 거야. 알겠어요? 만약에 그런 이론을 정립하지 않으면 우리가 스님도 아닌데 이걸 왜 배우고 있냐는 거야. 근데 이거는 지금도 시대의 어떤 이념 아니에요?
보수와 진보를 통합해야 된다는 것은 통합은 잘 되지 않겠지만 그래도 적절히 타협해서 상호 보완을 해야 된다는 것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그거를 누가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의천이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훌륭한 이론이네요. 응? 훌륭한 이론이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선종이 다시 살아난 거예요. 바닥을 치고 이렇게 터닝 포인트가 이것 때문에 교선통합은 교종 안에 뭐를 담으려고 하자 선종을 담으려고 하자 이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이게 너무 일어나죠. 이게 계속 일어나지 않아? 이 계속 일어나는 시기가 언제냐면 무신직공기야. 언제? 이것도 되게 코미디 같은 일이 일어나는데 한번 볼게요. 무신직공기 때 이렇게 선종불교가 이렇게 확 융성하거든요. 근데 무신직공기 때 선종불교가 융성하는 이유가 있어요. 잘 보세요. 무신정변이 일어났어요. 무신정변이 1170년에 일어나는데 이 무신정변이 일어나는데 교종승려들이 반발을 해요. 교종승려들이 이걸 이제 반무신의 난이라고 하거든요. 교종승려들은 무신정변에 대해서 왜 반발했을까요? 교종승려들 입장에서 보면 자신들을 지원해주던 왕실과 문벌 귀족들의 세력이 다 약화되죠. 그러면 교종승려들 입장에서 보면 자신의 후원 세력들이 약화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교종승려들이 반발을 한 거거든. 나는 헬스클럽 관장이 싫어요. 뭐 이렇게 얘기한 거죠. 교종승려들이. 근데 헬스클럽 관장들 입장에서 보면 띠띠귀종. 날 왜 싫어해? 그래가지고 아령으로 쳐서 다 죽여버려요. 헬스클럽 관장이니까 아령은 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줄 세워서 교종승려들을 다 죽인단 말이야. 근데 교종승려들을 죽이고 나니까 무신들은 자기를 싫어했으니까 얘도 싫은 거야. 근데 이렇게 되면 안 되거든. 그래서 무신 직공기 때 얼마나 웃긴 일이 일어나냐면 지배층에서 무신들이 선종불교를 계속 구원해줘요. 그래서 전대미문의 사건이 일어난 거죠. 지배층의 선종불교 후원이라는. 근데 지배층은 선종불교를 후원하면 돼요 안 돼요? 그게 안 된다니까 교리사. 이건 헬스클럽 관장들이니까 가능한 거야. 그냥 막 아령 가지고 막 밀어주는 거죠. 그럼 이렇게 되면 누가 당혹스럽냐? 교종 선종 다 당혹스러워. 그러니까 결국 지배층이 선종불교를 후원하면 되게 웃기다는 거예요. 제 얘기는.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교종승려의 반란이 일어나요. 이 무신정변 이후에 교종승려의 반란이 일어나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귀법사의 난, 흥왕사의 난 이렇게 불러요. 귀법사의 난. 무슨 난? 흥왕사의 난. 그러니까 이거 다 교종승려들이 반란을 일으킨 거예요. 대표적인 난 하나만 볼게요. 귀법사의 난 일어나요. 근데 이 반란을 무신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진압을 했겠죠, 당연히. 이 무신들이 진압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재밌는 거는 무신들이 진압하고 나서 무신들이 어떤 행동을 한다는 거예요. 선종불교를 계속 후원해 주는 거죠. 이러니까 이제 선종불교가 너무 당혹스러운 거죠. 자꾸 지배층이 찾아와서 후원금을 대주는 거예요. 그럼 이제 선종불교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 타락이 뭔지 보여줘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자 다시 한번 돌아볼게요. 무신들이 진압을 하고 이 이후에 무신들의 선종불교 후원이 일어나요. 무신의 선종 후원. 이렇게 되니 선종불교는 끝간데 없이 이렇게 올라가는데 그러면서 선종불교가 아까 얘기했지만 타락이 뭔지를 보여줘요. 이것이 타락이다. 그래서 우리가 고려시대 불교 그 드라마 같은 거 보다 보면 스님이 막 발지하고 나와요. 발지. 스님이 막 여기 금으로 된 지팡이. 막 이게 법의를 막 금순화. 얘가 얘 이때 알겠어요?
정신 못 차릴 때. 스님이 막 귀걸이하고 다니고. 불교의 타락이는. 이 불교의 타락을 지켜만 볼 수 없었던 승려가 이제 등장을 하는데 그분이 누구예요? 진울이에요. 진울. 13세기 진울. 진울이 그만 좀 하자. 그리고 너는 그 귀걸이가 뭐니? 이제 그런 걸 얘기하셨던 분이. 응? 너는 뭐야? 차가. 너 왜 차 타고 다녀? 승려가. 이렇게 얘기하셨던. 응? 진울입니다. 근데 되게 웃긴 건 진울은 선종 승려예요. 진울은 어디 승려라고? 그러니까 선종 승려니까 이렇게 선종 불교가 타락하는 것에 대해서 더 불만이었겠죠. 제정신인 사람이면. 그렇지 않겠어요? 진울을 정리하면 일단 오늘 수업을 좀 여기서 마무리를 지을게요. 자, 삼진울이에요. 자, 진울은 일단 타락한 불교를 원상복귀시켜야 되니까 복구시켜야 되니까 불교 개혁운동, 불교 정화운동을 펼쳐요. 무슨 운동? 불교 정화운동. 이건 이제 불교 개혁운동이죠. 불교를 바꾸려고 하는 겁니다. 이 불교 정화운동을 뭐라고 하냐면 결사운동이라고 해요. 여기서 결사라는 뜻이 뭐냐면 모임을 맺자예요. 근데 어디서 모임을 맺는 거냐? 산에서. 그래서 재밌는 말이 있죠. 중이요. 왕궁을 배회하지 마라.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중이요. 뭐를 배회하지 마라? 그래, 중이 왕궁을 배회하면 어떻게 해? 어디로 들어가야 돼, 중은? 산으로. 특히 선종불교는 산 속에 있는 거야. 알겠어요? 그래서 산에서 모임을 맺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산악회 조직하는 거죠. 이걸 수선사 결사운동이라고 불러요. 결사운동이, 결사라고 하는 것은 뭐를 맺자는 거예요? 모임을 맺자는 건데 어디서 모임을 맺자는 거예요? 산에서 모임을 맺자. 명예와 이익을 버리고 산으로 돌아와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재밌는 거는 이 결사운동 과정에서 권수정의 결사문이라는 글이 발표되는데 이 권수정의 결사문의 요지가 뭐냐? 승려들이여 청빈하게, 승려들이여 노동하라, 승려들이여 독경하고, 승려들이여 선을 수행해라. 이건 원래 승려의 모습이죠. 그렇죠? 승려는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 아니야? 그리고 승려는 노동도 열심히 해야 되고, 자기가 진울 선생님이 했던 진울, 이 진울이 얘기했던 것 중에서 감명 깊은 글귀가 하나가 또 뭐냐면, 승려들은 자기 목으로 넘어가는 거는 가급적이면 자기가 노동을 해서 먹는 게 맞는 거야. 그래서 진울 스님 같은 경우는 탁발도 금지했죠. 탁발 뭔지 알아요? 시주하는 거, 그것도 못하게 했다고. 그러니까 지가 먹을 건 지가 일해서 먹으라는 거야. 농사를 짓든 뭘 하든 왜 남한테 그렇게 구걸을 해? 이게 권수정의 결사. 이게 어디서 어느 절에서 시작을 하냐면 순천 송광사라는 절에서. 전남 순천 송광사는 우리나라 메이저 3대 사찰 중에 하나입니다. 송광사죠.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법정 스님이 여기 계셨던 거죠. 송광사에. 전남 순천. 그리고 이 불교 개혁운동뿐만이 아니라 진울이 이제 힘을 쏟았던 것은 무신들이 가급적이면 후원을 어느 쪽으로 해줘야 돼? 교종으로 하는 게 맞잖아. 근데 이제 무신들을 만나서
교종한테 후원을 하라고 했더니 무신들이 막 아 싫어 막 이래. 말도 잘 안 통하고. 그러니까 이제 진울이 조용히 가서 교종을 이렇게 이렇게 세워. 진울은 막 쓰러져 있네. 아령으로 막 맞아가지고 애들이 막 여기다 막 침 질질 흘리고 있으니까 교종을 이렇게 이렇게 세운다고. 이게 선교 통합 운동이에요. 무슨 통합 운동? 그럼 선교 통합을 하면 지배층이 후원을 하면 이걸 뭐로 자연스럽게 돌리면 돼. 그 안에서 내부적으로 돌리면 되는 거지. 선교 통합 운동 표정. 부동어 잘 보셔야 돼. 이 선교 통합 운동인데 여기에 영향을 준 사상이 뭐냐면 원효의 일심이야. 원효의 뭐? 의천은 원효의 뭐? 얘는 원효의 뭐? 원효의 키워드는? 선교통합운동이 펼쳐지는데 이 선교통합운동을 하기 위해서 조계종이 창시돼요. 뭐가? 이 조계종 본 사찰은 송광사입니다. 그럼 제가 얘기해 볼게요. 얼굴 좀 봐주세요. 우리나라 지금 현재 불교 신자들 중에 가장 많이 불교 신자를 데리고 있는 종파가 뭐예요? 아, 알고 있네. 조계종이 두 번째로 많은 종파가 천태종이죠. 그럼 하나는 진울거고 하나는 의천거네. 그럼 우리나라 불교의 특징이 뭘까요? 둘 다 다 통합돼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교종과 선종의 경계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종교가 뭡니까? 물어봤는데 불교입니다. 그러잖아요. 그럼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교종입니까? 선종입니까?를 안 물어보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몰랐던 거고 여태까지. 교종이 뭔지 선종이 뭔지. 왜? 통합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조계종도 통합돼 있고 천태종도 통합돼 있는. 이게 우리 한국 불교의 특징이에요. 그러면 결국 이 선교 통합운동을 하기 위해서 잘 보세요. 원효의 일심을 가져왔는데 진울이 만든 이론이 필요하죠. 그게 아까 전에 얘기했던 도노 점수예요. 깨달음을 얻은 이후에 점진적으로 수행하자는 건데 도노한 이후에 뭐 하자? 점수하자. 그리고 이 점수의 방법으로 정의 쌍수를 제시하는 거예요. 이 정은 고요할 정이에요. 무슨 정? 고요할 정. 해는 뭘까요? 지혜. 이걸 같이 하자는 거죠. 고요함과 지혜를 같이 수행하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공부하면서 이론을 정립을 안 해놓으면 헷갈리는 게 뭐냐면 도노 점수와 정해쌍수가 같은 동의적 개념이 아니고 한 번에 깨우친 이후에 점진적인 수행이 필요한데 점진적인 수행의 방법으로 정과 해를 같이 쌓자는 거야. 그러니까 아까 전에 의천의 교관 겸수와 동의어는 뭐가 돼야 돼? 정해쌍수가 되는 거야. 도노 점수가 아니고. 중요해. 정과 해를 같이 듣는. 그리고 이건 마지막인데 이 사람이 채택했던 간화선 수행 방법이라는 게 있어. 이거는 화두를 정해놓고 끊임없이 의심을 해서 의심을 제거하는 순간을 만들어내는 거야. 어찌 보면 서양 윤리로 얘기하면 데카르트의 철학과 비슷하죠. 끊임없이 의심을 해서 그 의심이 제거된 상태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진리를 깨우쳐 나가는 거죠. 끊임없는 의심을 통한 진리의 발견. 이게 간화선 수행 방법이에요. 그리고 이 진울의 이 선교 통합 운동은 결국 성공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가장 많은 불교 신자를 데리고 있는 종파가 뭔 거예요, 지금도? 근데 자, 이제 스톱시키고 끝낼 거거든요. 자, 얼굴 좀 한번 봐주세요. 뭐 의천 진울 뭐 이렇게 배우는데 전체적으로 보니까 지금 중석이는 그걸 얘기하려고 하는 것 같지가 않아. 선종불교의 흐름을 통해서 고려 불교사를 이해해보자는 건데 결국 이게 정치사죠. 아까 전에 처음 시작할 때 제가 얘기했는데 국사 20문항 중에서 13문제, 14문제는 정치사가 나오는 거야. 근데 정치사를 어떻게 깊이 있게 이해하느냐는 방법의 문제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정치사를 진짜로 정치사로만 외워서 이해할 것이냐? 아니면 여러 가지 메커니즘을 통해서 정치사를 풍성하게 이해할 것이냐? 한번 해보자고요. 이게 처음은 좀 생경해서 어려울 수 있는데 하다 보면 아, 이 사람의 방법이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느끼기만 해도 공부하는 게 조금은 수월해질 수 있어요. 어떻게 됐든 간에 여러분들이 그 방대한 양의 한국사를 공부하는데 제가 좀 도움을 드리고 싶잖아요. 제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한번 속는 셈 치고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암기를 하는데 오늘 배웠던 건 암기를 하는데 다음 주에 위클리 테스트를 볼 거거든요. 근데 그 문제가 풀리는지 안 풀리는지를 잘 봐야 돼요. 만약에 문제가 잘안 풀린다. 그러면 뭔가 방법이 잘못돼 있으니까 또 저랑 상담도 하시고. 이해되시죠? 무슨 얘기인지. 그러니까 이 문제 위클리 테스트 같은 경우는 기출 문제를 위주로 구성되어 있는데 기출 문제가 풀린다는 것은 지금 이 공무원 한국사의 방향이 잡혀가고 있는 거죠. 근데 만약에 이게 안 풀리면 어떻게 되는 거야? 방향성이 안 잡히고 있는 거니까 기출 문제를 푸는 건 되게 중요한 거예요. 열심히 한번 해보고 싶은데 씹새끼라고 하시면 안 돼요. 알겠어요? 수고하셨어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